안녕하세요, 여러분. 권은비입니다. 반가워요. 제가 여러분을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2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2주년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루비가 너무 많은데 제가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글쩍. 그래가지고 추첨을 통해 몇 분만 제가 쿠키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또한 마음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루비들을 위한 쿠키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최대한 많이 만들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짜잔! 요즘 아주 세상이 좋네요. 이렇게 반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쁘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아주 귀여운 틀로 쿠키를 만들어야겠어요. 일단 우리 루비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글로벌 루비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 이 쿠키가 우리 몇 명의 루비들한테밖에 못 가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제 마음은 글로벌까지 쿠키가 퍼졌습니다. 아시죠? 일단 만들게요. 노란색 반죽. 이건 약간 단호박 고구마 치즈 냄새가 나는데 느낌이 되게 좋네요. 촉감놀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뭘로 만들지? 자동차? 와, 세상이 참 좋은 게 벌써 쿠키 하나가 완성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근데 너무 얇게 하면 탈까봐 얇게를 못하겠네. 우리 루비들이 진짜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사람. 귀엽죠? 사람. 선생님,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질문을 읽어주시면 답변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은 이렇게 섞어서 만들면 얼마 못 만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루비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좀 단색으로 제가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지루할 수 있으니 질문도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질문 나와주세요. 마음에 드는 의상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는 하나만 뽑자면 쇼챔이었나? 더 쇼였나? 포니테일 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쌤? 아니야. 그 쇼케이스 의상 입었을 때. 어? 아, 더 쇼. 아, 오케이. 어머, 플래시. 저는 그 쇼케이스 의상 입었을 때 포니테일을 한더쇼때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팬분들도 보자마자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때가 제일 예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차.
나도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루비들이 만들어. 다시 만들어야겠다. 네, 질문 주세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요? 아무래도 제 신곡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플래시를 제일 많이 듣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조유리 씨의 택시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합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대박인 거 보여줄까요? 반반 섞인 강아지. 귀엽죠? 아, 반쪽이 아닐까 싶은데 저에게 반쪽이 두 명이 있어요. 루비랑 금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반쪽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동이죠, 여러분. 냄새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복숭아 같죠? 저는 복숭아는 원래 물복 좋아했거든요. 원래 진짜 말랑말랑한 거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좀 딱복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좀 딱복 복숭아를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배달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취향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금비의 최애 간식은 아무래도 그 고기에 고구마가 말린 간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니다. 고구마에 고기가 이렇게 말린 거다. 네. 그래서 그 고구마도 좋아하고, 이렇게 고기 말린 것도 좋아하는데, 금비는 대체적으로 고구마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주인 닮는다고 저도 고구마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금비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이번에 세 가지 색깔을 섞어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얍. 우와, 대박. 신기하죠? 세 가지 색깔 섞인 사람. 금비, 루비, 은비. 이건 좀 희귀템. 오. 여러분, 벌써 이만큼이나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죠? 아, 알겠습니다. 이것만 먼저 만들고 굽고 다시 만들고 굽고 해야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배송이 가요, 쌤?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유통기한이 괜찮아요? 그래요? 일단 이만큼 만들어진 거 먼저 제가 구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친구가 작기 때문에 좀 오래 구워야 돼요. 여기다 유산지 깔고 해야겠다. 과감하게. 진짜 베이킹을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옛날에 쉬는 날에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베이킹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많이 못했네요. 근데 우리 루비분들은 꼭 이런 거 드리면 안 먹고 간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번에는 간직하지 말고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좀 두꺼운 거를 가운데에다 구워야겠다. 근데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귀엽다. 어떡하지? 저도 구워서 한번 맛을 좀 봐봐야겠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귀엽네요. 벌써 이렇게 한 판이 뚝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 있는 루비들까지 다 드리려면 전 아마 여기서 일주일 동안 밤새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넣겠습니다. 140도로 15분. 오케이. 됐겠죠? 그리고 다시 만듭시다. 이거 오늘 다 만들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주로 집에서? 루비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잘 쉬는 타입이 또 아니거든요. 쉬는 날이 있어도 친구를 만난다던가 한강을 뛴다던가 캠핑을 간다던가 베이킹을 한다던가 뭔가 온전히 집에서 또 쉬는 스타일은 아니라 저도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인 것 같아요. 뭔가 잘 쉬고 싶은데 성격도 급하고 막 심심한 걸못 찾는 타입이라 저도 좀 집순이가 되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재밌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야. 집에서도 쉬어야 되는데 온전히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질문이 뭐였죠? 청소도 하고 금비 씻기고 산책하고 뭐 밀린 빨래도 하고 요즘은 냉장고 악취 잡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에 쉰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쉬게 된다면 진짜 밀린 영화랑 드라마 다운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루 종일 침대에 있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저도 그거 한 두세 편 보면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성격인 것 같아요. 막 시즌 1다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집에서. 그냥 집순이이신 분들은. 근데 저는 그게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잘못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루비 분들이 좀 집에서 잘 쉬는 방법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진 않겠죠?
벌써 냄새가 좋습니다. 저는 자연의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나무, 흙, 잔디 이런 자연의 향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티지 가구들 같은 것도 좋아해요. 오래된 가구들은 그 특유의 오래된 냄새가 있는데 그런 냄새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간혹 가다가 수영장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대박 귀여운 강아지 제가 만들었어요. 진짜 귀엽죠? 어! 하체가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해야겠다. 취미로 배워보고 싶은 아 취미로 배워보고 싶은 것이라고라고라고라. 저는 취미로 배울 수 있다면 요즘에는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좀 따고 싶어요. 제가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뭐라는 거죠? 네. 제가 진짜 심해 속 언더워터에 이제 세일인이 되어 진짜 스킨스쿠버 자격증까지 섭렵을 좀 해보고 싶네요. 네. 뭐 언더워터가 잘 되기 전에도 원래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고 싶긴 했지만 뭐 이참에 진짜 따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걸로 브이로그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은비의 스킨스쿠버 자격증 도전기 이런 거. 근데 냄새가 좋은데요? 짜투리는 여기다 놓고. 우와. 오른쪽 볼, 왼쪽 볼 좀 더 말랑하고. 제가 왼쪽 웬얼 사거든요. 왼쪽 얼굴을 사수하라. 항상 어떤 촬영을 할 때마다 왼쪽에 많이 이제 비춰드리는 편인데. 왼쪽에 볼살이 더 없어서 왼쪽이 이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른쪽에 살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요리 중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라면. 뭐 누구나 다 잘 끓이시겠지만 그게 제일 기본이니까요. 어? 뭐야? 이제 10분이 남았네요. 대박. 진짜 예쁜 강아지. 색깔 이쁘죠? 남은 꽃트리도 잘 활용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와중에 이만큼이나 완성됐습니다. 여름엔 이거는 조금 어렵다. 올해는 빙수를 더 많이 먹었으니까 빙수로 고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만 되면 될까요, 쌤? 이거 타는 거 아니야? 탄 냄새 나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 탄 거 같은데요? 링 선생님 탄 거 같아요. 어? 원래 이렇게 색깔이 바뀔 수 있는 쿠키인가? 원래 이 색이었는데 이 색으로 됐거든요 지금. 이걸 어떻게 선물로 드리지? 제가 일단 맛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루비한테 가는 순간 돌이 됐을 것 같긴 한데 맛은 있네요. 맛은 있는데 어떡하지?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반반 강아지도 지금 색깔이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오늘은 이만 촬영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일단 온도를 낮춰서 다시 구워야겠다. 에헤이! 이거 진짜 큰일 났네. 루비, 저희의 2주년 쿠키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겠죠? 과연? 하지만 맛은 있으니까 포장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루비가 잘 안 드시던 것처럼 이번에는 소장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판은 일단 실패했으므로 이번 판 선물이 가시는 분들은 최대한 소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쿠키를 온도 낮춰서 다시 구워봐야겠습니다. 얘는 진짜 성공하겠죠?
설마 얘까지 저를 속삭일 리가 없겠죠? 이거 생각보다 연약한 애들이네. 두 번째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0도로 바꿔야겠다. 도전! 이건 어디다 써요? 아! 오호. 큰일 났네. 원래는 제 목표는 추첨을 통해 그 저희 루비분들 10분께 드리려고 했으나 오늘 쿠키가 첫 번째부터 망해가지고 5명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에 계신 많은 루비분들 정말 거의 복권 당첨 운보다 확률상 받기 힘들 것 같은데요. 5분께 꼭 맛있는 쿠키가 전달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전 다시 만들게요. 큰일 났다, 진짜. 원래 이렇게 컨텐츠를 할 때는 그 저희가 티키타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분들께서 한마디씩 말 좀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루비가 되어 궁금했던 거나 뭐 그런 거 혹시 없으신지. 없으신가 봅니다. 다시 얼른 더 빠르게 많이 만들어 봐야겠어요. 최대한 많은 루비들에게 드려야 되니까. 기다리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생각을 했는데 최대한 많은 루비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읍스. 여기다 펼쳐놓고 다 찍어. 어때요? 좋은 방법이죠. 그게 진짜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역시. 이렇게 도마에 붙였습니다. 다 찍기만 하면 돼. 아까보다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손놀림이. 그러면서 애들도 같이 찢어지네.
여기 주점 맛집이네요. 쿠키 만들고 계신데 뉴진스의 쿠키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구웠지. 저는 진짜 루비들을 위해 구운 거예요. 진짜로. 근데 쿠키 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죠? 이 친구들 여러분의 위엔 쿠키입니다. 다시 만들어. 이거 누가 먹을 수 있는 거 맞겠죠? 원래 색깔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솔로로 활동하는 2년 동안 플래시한 순간이 있다면 저는 아마 올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올해 상도 진짜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진짜 원하고 원했던 음악방송 1위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올해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올해가 제일 빛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륵. 아, 너무 두껍게 된 것 같은데. 아마 지금이지 않을까요? 왜 ENFP 아닌 곳에 이렇게 혼자서 냅두면 혼잣말을 잘 안 할 거고 뭔가 텐션도 낮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ENFP 그 잡채니까 혼자 있어도 혼잣말도 잘하고 항상 신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원래 평소보다 더 시끄럽게 할 수 있지만 2주년이니만큼 좀 자제해서 여러분들께 진솔함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차분히 쿠키를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만! 안 익은 것 같죠? 온도를 낮췄더니 안 익었네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거 뭔지 아세요? 색깔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조금 더 익혀야겠어. 한 5분만 더 익혀보도록 할게요. 최근 한 촬영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말해본다면 아마 오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찍은 것 중에 내가 진짜 재밌게 찍은 거. 저는 유리랑 찍은 맵찔이 컨텐츠가 나왔는데 그거 진짜 재밌게 찍었어요. 아무래도 또 편하다 보니까 뭔가 편하게 잘 찍을 수 있었는데 그거 찍으면서 진짜 많이 웃고 행복하게 찍은 것 같고 뭔가 촬영이 아니라 약간 즐기고 놀다 간 느낌이라 수다 타임 한바탕 하고 간 느낌이라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와우, 대박. 진짜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판 완성. 대박인 거 뭔지 아세요? 역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따다단.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될 정도로 잘 됐는데요. 여러분들께 달 쿠키가 드디어 완성됐어요. 이건 저희 회사로 보내겠습니다. 이건 울림 엔터테인먼트로 보내고 이 쿠키를 루비들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포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쿠키 두 판을 완성했고요. 이렇게 해서 다섯 분께 드릴 건데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한 번 더 구워도록 하겠습니다.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얘는 잠깐 옆으로. 어? 대박인데? 너무 잘 익었는데? 역시 정말 또 느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이렇게 반반 비교가 될 정도로 너무 잘 구워져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저의 2주년은 성공입니다. 짜잔! 포장하는 동안 한 번 더 구울게요. 마지막 판입니다. 마지막 판 입수. 오케이. 이거는 치우고 진행을 할게요. 오마이 갓니스. 여러분, 이제 제가 만든 쿠키를 포장할 거예요. 리미티드 에디션을 우리 다섯 분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우리 다섯 분께 편지를 먼저 쓸 건데 핑크색, 하얀색, 갈색, 고동색, 연핑크 1, 2, 3, 4, 5. 포장지는 곰돌이 물방. 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네요. 이건 귀여우니까 두 장. 귀여우니까 세 장. 그래,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좀 식을 동안 루비들한테 편지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루비에게. 루비 안녕. 루비. 아. 아이. 오케이. 한 40분 정도 서 있었더니 다리가 아프네요. 지금 좀 앉아서 좀 쓰겠습니다. 루비. 맛있게 먹어요. 두 분에게 쓸 거야.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아, 청년 3, 40분 만에 의자가 지금 처음 들어왔습니다. 어, 이제 좀 살겠네요. 오케이. 다섯 장 썼고요. 이제 쿠키를 넣어볼 거예요. 앉으면 너무 안 보이셨어요. 다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쁜 봉투에는 좀 성공한 친구들의 쿠키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한테 넣어줘야 되니까 저거까지 있다 치면 네 개 이렇게 쿠키 넣었습니다. 네 개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 봉투를 받은 친구는 조금 색깔이 없는 쿠키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봉투를 받았다면 너무 슬퍼 마세요. 그래도 맛은 있으니까요, 여러분. 짠. 이제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포장 하나는 진짜 잘하거든요. 노래 좀 불러주실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귀여운 케이크가 왔어요, 여러분. 빈비 2주년 축하한다고. 짜잔. 후원을 루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전 다시 제 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진짜 예쁜데요? 포장까지 하니까 더 예쁘네. 오,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우리 저희 루비분들이 받으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이건 정성이니까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 둘!
대박인데? 진짜 예쁜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여러분, 2주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도 3주년, 4주년, 5주년, 6주년 쭉쭉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루비,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하는 권은비가 되겠습니다. 안녕!